안녕하세요. 월세를 원하다 L1입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국내산 복합형 광 파워미터인 HB100N입니다. 기존에 판매했던 HB100의 차세대 제품인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쭉한 모습을 한 HB100N은 굴곡진 부분이 적어 남성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으로 프리미엄 하드케이스, 설명서, 두 개의 AAA 건전지, 그리고 손목걸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기입되어 있듯이 좌측은 VFL 광 고장점 탐지기 기능을, 우측은 OPM 광 파워미터 기능의 센서가 있습니다. VFL의 최대 출력은 10mW이며 육안 식별 거리는 최대 6km입니다. OPM의 측정 범위는 0에서 마이너스 60 dB 밀리와트로 측정 가능 파장대역은 1310, 1490, 1550 나노미터 이렇게 3개의 파장대역이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는 한번 눌러주면 ON, 다시 한번 눌러주면 OFF. VFL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상시 ON, 다시 한번 눌러주면 깜빡이고 또 한번 누르면 VFL OFF로 전환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기 좋게 백라이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파장대역 변경은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하드웨어 개선으로 더 나은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OSL에서 직접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기에 AS는 말할 것 없이 편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상 OSL을 원하다 L1이었습니다.